약간 연애사가 좀 궁금하네. 안 되면 진거 가위가위보. 아! 어, 왜? 아니 바나나 원숭이랑 좀 헷갈린다. 원숭이는 바나나 좋아한대. 아니! 왜? 야 너 하나 하나 너 하나? 깜짝이야. 하나 37 두 장. 그러면 제가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혼부부 같은 거 아니에요? 우리? 우리 신혼부부 같아요. 그럼 저기 내가 남편인가? 아 근데 나는 있잖아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먹고 싶다. 옆에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요? 갔다요.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. 아, 아니야. 우리 지민 씨가 민진 씨. 약간 늠름한 공주 같아요. 네. 어, 초점 고개가 숙여지는데요? 도착했고요. 네. 민진 씨가 지금 카페 안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나요? 바로 벗어주세요.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. 드시고 가세요. 아니요, 포장이요. 오, 목소리가 바로 예뻐지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를 들어? 어, 약간 상황이 없으니까 좀 잘 안 들려요. 아, 저 주문하려고요. 어서 오세요. 약간 오, 약간 그 스푼 라디오. 자, 민지 씨가 사주시는 맛있는 커피. 예. Cheers. 어, 여신 같아요 언니. 여신 같아요. 여신 같아요. 막 작은데 연애 얘기를 하다가 차마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연애 얘기를 나눠가지고 어, 왜 그러게 진짜.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. 보통 친구들이랑 놀 때 이 정도 먹지 않나? 이제 이게 한 조각을 시키죠 언니. 아 그거 한번 들어보자. 빵쟁이들 대표해서 만났을 때 그 빵쟁이들도 느낄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세요. 천천히 얘기해주세요. 일단 어색할 줄 알았어요. 약간 시선을 좀 쳐다보려야겠어. 어 좋아 좋아 좋아. 받으실게. 지금은 좀 친구만큼 편해요. 근데 약간 여전히 어, 약간 현실감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. 예상외로 카메라 꺼지면 약간 좀 조용하시고. 아 진짜? 네. 몰랐어. 원래 이제 객관화가 잘 안 되잖아요. 사람이. Q&A 할 때 모습도 좀 있으시고요. 그런 영상도 찍었었지. 저거 다 정독하고 왔다고요. 아 당첨 안 됐을 때 안 봤었는데 당첨되고 나서. 아니 그러니까 원래 거의 다 봤는데 이제 안 본 거 몇 개 있잖아요. 귀여워요. 약간 감상적인 사진 막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꽃 같은 거. 약간. 그래서 그 피드에 이렇게 다. 아니야. 어떡해. 넘겨짚었다.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되게 아, 이런 말 별로 싫어할 수도 있거든. 되게 예뻐서 놀랐어. 예쁘단 말 누가 싫어요? 그니까 이거지. 네가 본대 평가. 죄송해요. 칭찬 많이 써주세요. 댓글에. 그리고 샵 갔다 왔대요 샵. 아 그건 비밀이에요. 아 진짜? 오케이 오케이. 샵 갔다 온 거 비밀이래요. 사람들이 비밀로 해줄 거야. 또 그걸 말씀드려야 돼요. 뭐냐면 아 그거요? 뭔가 알차게 도는 느낌? 네. 언니 오늘 집 가서 약간 집 가자마자 잘 것 같은데. 아니 내가 어제 촬영을 해본 결과 나는 에너지가 참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. 6시간 풀로 촬영했거든? 에이? 그리고 집 가서 친구랑 전화도 계속하고 막 촬영하고 막 그랬어. 전 잘 것 같아요. 노래 약간 어떤 거 부르나? 난 가요 딱 하나만 불러.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길 웃음 어? 감성파시네요 약간. 나 엄청 감성파야. 저는 아니 듣는 건 약간 잔잔한 거 좋아하거든요? 그런 건 잘 못 불러요 제가. 약간 R&B 이런 쪽 슈라와 딸 유나생해. 그런 느낌인가? 예. 여보세요? 수시기를 이제 무서워요. 무서워요? 어 뭐야? 달수님이 오셨습니다.
당근. 아, 뭔 당근이야? 뭘 주세요? 아, 먹을 거? 방아. 여기는 민진 씨입니다. 아, 어, 어. 여기서 양념 나와 이제 끝. 문제 가겠습니다. 거예요. 챙겨가라고? 대셔가지고 마실 거 뭐 사면 될까요? 저희 지금 컵 두 잔씩만. 저희 커피 말고 다 괜찮아요. 커피 말고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좋아요. 교수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똑같이 생기신 것 같은데. 기미가 없어, 기미가. 이제 저희는 오늘 데이트를 거의 다 했습니다. 이 빵쟁이를 완벽한 저만의 아기 원숭이로 만들기에 성공한 것 같고요. 동의하시나요? 예. 그냥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데이트를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. 김민진 씨 맞으시죠? 예. 다 썼어. 오케이. 택시에서 본 걸로. 이거 하트 뭐야? 뭐야? 동네 이상한 언니 오빠 같아. 언니 오빠 아니고 이모 삼촌. 약간 다큐 같은 느낌. 약간 감독님. 감독님, 저희 지금 잘 나오나요? 저희 이제 곧 데뷔하는데. 하나, 둘, 셋. 이게 저건가요? 저기 한 대 오고 있네. 저기 왔어. 번호 뭐야? 아저씨! 아저씨! 어디 가세요? 아저씨! 아저씨!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별수님 저랑 함께 마무리 청소하러 가시죠. 청소하자고요. 아, 어디 옆에. 아, 이건 선 넘었지. 그러면 이렇게 저희 50만 이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컷, 컷.